버튼을. 여기 보이니? 버튼을. 온이 뭐야? 지금 당장이 아니다 보다. 뭐뭐 할 때지. 뭐뭐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등록이야. 이런 걸 보통 예약이라고. 이해돼? 예약이 뭐야? 그러니까 미리 지금 당장이 아니라 뭐 할 때나 클릭할 때. 한마디로 말해서 이 녀석을 클릭할 때마다 무슨 함수가 진행된다? 이건 이해되지? 그러면 얘는 뭐야? 샵이 뭐냐면은 ID 검색자야. ID가 뭐인 거? 이거야. 이해되니? 그런 게 뭐가 있어? 보이지? ID가 이거인 거는 뭐다? 바로 이 버튼이. 그러면은 맨 처음 버튼을 불러봐. 그 다음에 뭐 만들어? 함수를 만들어. 일단 버튼을 불러온 이유는 알겠어? 봐봐, 얘를 클릭할 때마다 뭔가가 일어나야 되지. 그러면 얘한테 얘를 데려와야 될 거 아니야. 데려와서 야 너가 뭐 할 때마다? 클릭할 때마다 내가 함수 하나 줄 테니까 걔 실행해. 라고 알려주는 건 자연스럽지. 이해가 되니? 그러면은 이 함수는 왜 만들었는지 알겠니? 이 버튼이 클릭될 때마다 해야 돼? 일이야. 한마디로 이제 뭐야? 주어. 누가 해야 된다? 이 녀석이. 언제? 클릭했을 때. 뭘 해야 된다? 이 녀석. 이렇게 되겠니? 그 다음에 다큐먼트가 뭐냐? 문서야. 다큐먼트가 뭐냐면은 이런 HTML들 관리하는 녀석이야. 오케이? 거기서 get이 뭐야? get. 쿼리 셀렉트가 뭐냐? 셀렉트 검색. 검색이거든? 그 다음에 샵이 뭐라고? ID가 BTN이에요. BTN CAS. 자, ID가 이거인 녀석이 이 중에서 뭐야? 버튼이지.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하면 누가 검색된다? 이 중에서? 버튼. 이해돼? 잘 모르겠지, 이거. 자, 샵이 뭐라고? ID. 그러면은 민영이 맞춰봐. ID가 BTN인 게 뭐야? 손으로 찍어, 손으로. 이해돼? 그러면은 얘한테 달라고 하는 거야. 뭐를? 엘리먼트를. 엘리먼트 이런 것들은 엘리먼트거든. 근데 다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 힌트 줬지. ID가 뭐인 거? 그러면 이렇게 하면 뭐가 검색되겠어? 이해돼? 그럼 반대로 이 녀석을 왜 준 거야? 이 녀석이 없으면? 얘를 못 부르겠지. 그냥 그런 거야. 어떤 사람한테 이름이 없으면 걔를 옆에 있어도 걔를 부를 수가 없지. 이름을 정해주면. 그럼 이름 안 정해주면 어떻게 될까? 이 세상에 버튼은 많을 수 있잖아. 그치? 얘가 이해가 되니? 사람한테 이름이 있는 이랑 똑같을 거야. 이름을 정해놓고. 그러면은 얘가 무슨 뜻이야? 일시킬 놈을 가져오는 거야. 데려왔어. 그 다음에 그 버튼한테 뭐라고 해? 너가 클릭되면 내가 이거 줄 테니까 지금 실행하자면 먼저 실행해라. 클릭될 때마다 한 번씩.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건 이겠지. 얘를 한번 할 때마다 뭐가 실행돼? 얘가 되는 건 알겠지. 그러면은 지금 계산을 할 때마다 맨 처음 뭐 해야 돼? 여기에 접근해서 뭘 가져와야 돼? 값 가져와야 되지. 그 다음 뭐 해야 돼? 여기 접근해서 값 가져와야 되지. 그 다음 뭐 해야 돼? 여기 접근해서 값 가져와야 되지. 이해가 되니? 그러면 얘가 뭔지 알겠어? 그치. ID가 num1인 엘리먼트에 접근하기 위해서 그치. 얘겠지. 얘는 왜 해야 돼? 그 옆에 거지. 그렇게 가져온 다음에 value가 뭐야? 값이지. 이 녀석이 갖고 있는 값이 뭐야? 0이잖아. 이 녀석이 갖고 있는 값은 뭐야? 두 번째. 그치. 근데 밸류를 어떻게 가져온다? 예즈? 넘버. 이거는 파스 인트가 자동으로 되는 거야. 한마디로 그럼 여기 문장 0이 들어가, 정수 0이 들어가. 정수 0, 정수 0.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접근해서 값을 뽑아왔어. 그럼 그 다음 뭐 해야 돼? 여기 접근해야 되지. 이해되니?
여기 접근하려면은 얘한테도 이름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지. 이름이 있으면 가져오는 거야. 오케이? 가져와서 걔 밸류가 뭐다? 0이면 걔 밸류가 0이면 현재 뭐가 선택된다는 뜻이? 더하기 1이면 뭐야? 빼기 2면 이해해? 여기까지? 그래서 이거의 밸류 잠깐만 요게 이해가 되냐? 요게? 뭐의 밸류가? 요게 얘야. 그러면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뭐라고? 값은 4개 중에 하나지. if은 알잖아. 그게 0이면 뭐란 뜻이야? 현재 더하기 현재라는 뜻이야. 그럼 어떻게? 더해줘. 그게 아니라 1이면 뭐라고 해줘? 빼줘. 2면은? 그거지. 그게 아니면? 얻어줘. 이렇게 얻었지. 얻은 걸 어디다 얻어줘야 돼? 정확하게는 여기 넣어야 되지. 이해되니? 그러면 얘네들도 데려와야겠지. 뭐라 그래? 이렇게. 이해되니? 그 다음에 이너 텍스트가 뭐야? 이너 가봐. 이너 텍스트로 어떻게 해라? 얘로 해라. 이해되니? 이렇게. 무리잖아. 곱하기 하면 이렇게 되고. 자, 되게 어려워 보여. 그거는 당연히 처음 보니까 어려운 거야. 근데 그 논리가 약간 뭔가 신비롭거나 그런 건 하나도 없어. 그게 되게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단순 논리 집합이야. 자, 그럼 얘를 왜 하는지 알겠니? 얘를 안 하면 아무리 버튼 눌러도 이 함수가 실행 안 되겠지. 그 다음에 맞춰봐. 여기다 아이디를 주님어봐. 얘만 콕 집어서 불러내려고. 얘한테 이름이 없으면 불러낼 수가 없어. 얘한테는 왜 이름을 줬어? 얘만 콕 불러내려고. 맞아. 여기다 이름 줘야 돼? 당연히 줘야겠지. 이름 안 쓰면 뭐야? 잠깐 일로 와봐 할 때 너 일로 와봐 하면 얘 모른단 말이야. OP 일로 와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은 요건 왜 줘야 돼? 그렇지. 그렇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지. 첫 번째 값 가져오고 두 번째 값 가져오고 OP가 이거면 더하고 이거면 빼고 이거면 곱하고 그 고항을 어떻게? 여기다가 쏙쏙 넣어준다. 끝.